이제 이 정도면 각설이도 지겨울 판이야. 희석이조의 아주 아주 착한 놈입니다.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가 불가합니다. 건조함? 그게 뭔데? 이건 진짜 찐인 거야.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제가 또 뭐 한번 꽂혔다 하면 난 한눈만 패하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제가 N번째 재구매템을 올린 게 벌써 4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또 제가 어떤 제품을 사고 또 사고 했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약간은 지겹템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좋은 거니까 이 언니가 또 샀구나 하고 약간의 흐린 눈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품은 짠! 요거는 VT의 PDRN 에센스 100인데요. 또 등장했어. 이제 이 정도면 각설이도 지겨울 판이야. 이거는 벌써 제가 세 통째 쓰고 있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영업을 했는데 거의 영업 성공률 한 100%에 육박을 할 만큼 정말 간증 후기가 많이 오고 되게 되게 반응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무조건 앰플이나 세럼 바르기 전에 요즘 요 스텝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구역에 또 결친놈으로서 이 결친놈이 인정한 광채템이라서 진짜 요거를 바르면 피부가 엄청 반질반질 아주 예쁜 건강한 그런 광채가 납니다. 그 참고로 지금 마로니가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상한 잡음이 있어도 그냥 여기에 마로니가 있구나 하고 봐주세요. 우선 보통 이 PDRN이라고 하면은 연어에서 추출한 성분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근데 이 VT PDRN은 이게 식물성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순하게 사용 가능하고 아무튼 비건이란 점에서 저한테는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진짜 이 PDRN만이 줄 수 있는 그 정말 차르르 광채는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가 불가합니다. 심지어 이 안에 피부 장벽 케어에도 아주 좋은 스쿠알란이나 판테놀 같은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쭉 바르면 아마 뭉독자들도 좀 결이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건성 김미안들, 혹은 나 요즘 피부 너무 푸석푸석하다, 각질이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거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번 투자해보시면 아마 그 값어치를 확실히 느끼실 것 같아서 이건 저는 정말 찐으로 찐으로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소개해드릴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에요. 네, 다음은 짠! 아마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뭉독자들이면 이미 익숙할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이건 피부 각질이나 피부 결이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아무따 추천입니다. 이게 각질도 제거를 해주면서 동시에 마스크팩의 효과까지 가져다주는 일석이조의 아주아주 착한 놈입니다. 이거는 제가 찐찐찐으로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벌써 몇 통째 재구매 중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런 단지형에서 이렇게 튜브형으로 패키지가 리뉴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사실 이미 제형이나 효과면에서는 너무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있던지라 이런 점이 딱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없었는데, 사실 이런 단지형은 조금 쓰기가 귀찮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우리의 니즈를 딱 알고 이렇게 튜브형을 내셨을까요? 아주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직접 당연히 써봤죠. 근데 확실히 양 조절도 너무 편하고 얼굴에 바르기도 쉽고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요 타이밍에 이런 스크럽 제형이 혹시나 많이 자극적이라거나 따갑진 않을까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는 흑설탕과 무화과가 들어가 있는 저자극 제품으로 특히나 미온수를 묻혀서 가볍게 문지르면 제형이 크림처럼 싹 변하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게 각질 케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제형이랑 사용감이 미친 게, 한번 얘를 딱 바르고 싹 씻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로 피부결이 좀 부들부들해지면서 동시에 촉촉하게 보습까지 되니까 저 같은 건성 김미연들은 정말 이거 안 사랑하고 배길 수 없는 제품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조금 큰데 그럴 때 각질 일어난다고 그냥 단순히 각질만 제거해주면 안 되고 꼭꼭꼭 보습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가 바로 딱 그런 제품이라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을 얼굴에 올려주고 바로 문지르지 않고 한 10분 정도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요. 그 다음 미온수를 더해서 롤링해가면서 씻으면 제형이 바로 부드럽게 녹아내면서 유화돼요. 특히 다음날 좀 베이스 잘 먹어야 된다 하는 날 있죠. 그럴 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피부결 정말 기절입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싹 적어둘 테니까 꼭꼭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저 같은 결친놈들 좋은 가격에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제품은
짠! 요거는 더마토리의 히알샷 베리어 앰플 B5인데요. 와, 이 제품도 제가 그냥 맨날 쓰고 있고 심지어 좀 예쁘게 쓰고 있는 중이라 벌써 세 통째 비워낸 수분 앰플이에요. 이건 제가 사실 조금 놀랬던 게 인스타에 이거 벌써 공병 비웠다는 그 스토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문독자들이 이거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좀 놀랬던 제품이었어요. 이게 수분을 바로 충전시켜주는데 제형감이 여러 번 올려도 진짜 피부에 구멍이 뚫린 것 마냥 뱉어내지 않고 계속 흡수돼서 밤에 많이 건조한 날에는 저는 3레이어까지 아주 쌉 가능입니다. 사실 이런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간 앰플들은 그 피부에 쫙 흡수되는 느낌보단 좀 미끄덩거리면서 피부 표면에 남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 하나 없이 흡수가 빠르게 되면서 피부가 진짜 쭉쭉 이 앰플을 먹으니까 발림성에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PDRM 바르고 이 히알샷 바르잖아요. 그러면 건조함? 그게 뭔데? 진짜 이렇게 되고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냥 그 땡긴다는 느낌은커녕 진짜 피부가 초크초크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더마토리 히알샷이 단순히 수분만 보충해주는 그런 앰플이 아니라 판테놀, 그다음 스쿠알란처럼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 최근에 좀 피부가 민감해지고 살짝 푸석해진 것 같은데 나는 좀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 데일리 수분 앰플로 추천. 다음은 요것도 많이 보셨죠, 몽독자들? 이건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6호 라이트 토프라는 색상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진짜 너무 직업템이긴 한데 오늘 영상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지겨우셔도 한 번만 더 홍보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제품은 이제 몇 통 썼는지 셀 수 없을 만큼 진짜 여러 번 재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이나 이목구비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제 이 눈썹 모양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린 것처럼 좀 얇고 아치로 많이 빼서 그리고 다니는데 이걸 실제로 만나는 지인분들도 그리고 우리 몽독자들도 제 눈썹 모양이 좀 유니크하고 예전보다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난다라고 해주셔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요 모양을 잘 고수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매일매일 진짜 눈썹 한 올이라도 뭐 뽑든 자르든 어떻게든 눈썹 관리를 하는 좀 집요한 인간으로서 저한테 이 브로우 제품은 정말 중요한 그런 아이템인데 근데 이 제품만큼 그리기 쉽고 좀 자연스럽고 편한 게 없었다. 심지어 저는 살짝 염색한 제 눈썹 컬러에 이게 너무 잘 맞아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예나가 추천한 브로우 제품이 또 제 눈썹이랑 기가 막히게 컬러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얘를 뛰어넘지 않는 한 저는 아마도 얘를 계속해서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펜슬은 사선으로 생겼는데 얇은 쪽으로는 끝꼬리를 그리고 넓은 면적으로는 눈썹 앞쪽을 그리면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게 디자인 자체도 너무 잘 나왔는데 적당히 단단하면서 또 적당히 무른 그 중간에 아주 베스트 지점을 잘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초보자분들에게도 저는 완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미 올영 뭐 브로우 부문에서는 항상 탑 랭킹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데는 다들 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저한테도 그만큼 속옷 같은 존재라서 이제 없으면 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잘 맞는 브로우를 찾기 전까지는 아마 이 에스쁘아 더브로우에 쭉 정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영상에 이거 자주 등장할 테니까 얘 아직도 이거 쓰는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거. 이거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5호 뮤트 브라우니. 묽은 타입의 마스카라인데 솔이 엄청 얇아서 양 조절이 정말 쉬운 편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가 이 뮤트 브라우니랑 애쉬 브라운도 있는데 애쉬 브라운은 생각보다 회기가 조금 더 돌아서 저는 좀 더 또렷한 느낌의 이 뮤트 브라우니 좀 더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만 재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 컬러는 그 메이크업 무드상 오늘 너무 나 블랙이 하는 마스카라나 아니면 조금 희멀거나 좀 뭔가 매갈이 없어 보이는 옅은 브라운보단 그 중간의 마스카라 내추럴하게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적당히 또렷하면서 너무 강하진 않은 컬러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뮤트 브라운 진짜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막 드라마틱하게 롱래쉬가 된다거나 막 화려하게 풍성하게 볼륨감이 올라간다는 느낌보다 깔끔, 또렷, 이쪽에 더 치우쳐진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나는 한 올 한 올 좀 깔끔하게 바르는 거 좋아하고 그 요즘 쪽집게로 한 올씩 집어올리는 그런 속눈썹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작은 거인 마냥 이렇게 작지만 진짜 지속력이 돌아버렸어요. 이 발랐을 때 속눈썹이 깔끔하고 또렷한 느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처진다거나 많이 번진다거나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느낌이 잘 유지가 돼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프라 여행 가서 제가 오랫동안 외출을 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챙겨갔었는데 역시나 내가 아주 좋은 마스카라 잘 정착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오브의 블러셔 퍼프인데요. 아, 진짜 이거 왜 최근에서야 제가 쓰게 됐는지 제발 누가 과거에 저를 좀 붙잡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사용 흔적이 있어서 조금 더럽긴 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최소 20개 넘게는 썼고 지금 또 이렇게나 많이 구매를 해준 상태예요. 이건 진짜 찐인 거야. 저처럼 블러셔 좋아하는데 특히 크림 타입도 잘 쓴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아무따 추천이고요. 이게 써보면 진짜 고르게 블렌딩이 되고 양 조절을 알아서 기가 막히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쓰기가 편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퍼프랑은 완전 묽게 흘러버리는 그런 리퀴드 블러셔보다는 약간은 단단하거나 크리미한 제형의 블러셔랑 더 궁합이 좋고요. 밑에 깔아둔 베이스는 1도 안 벗겨지면서 또 요철을 눌러주니까 단순히 색을 올려준다 느낌의 툴보다는 얘가 같이 요철까지 눌러주면서 피부를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앞, 뒤, 그다음에 양옆 다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항상 말하지만 인생은 장비빨? 근데 메이크업도 좀 장비빨이 있거든요. 나한테 잘 맞고 좋은 툴들을 갖춰두면 메이크업 퀄리티가 또 쫙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오브 퍼프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올 걸 전 아니깐요. 한번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제품은 짠! 요게 아마 제 영상에서 블러셔 브러쉬로 최다 등장한 애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피카소의 포니 14번 브러쉬예요. 블러셔 전용 브러쉬인데요. 볼 전체를 약간 후들후들하게 다 쓸어주는 용도보단 약간의 포인트 블러셔 브러쉬로 아주 제격인 놈입니다. 사실 요거는 계속해서 빨아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재구매를 한다 이런 느낌보단 제가 3개를 구매를 해두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뭐 쿨톤 블러셔들, 하나는 뭐 웜톤, 하나는 베이스용 이렇게 좀 용도를 나눠서 3가지를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작고 소중한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저처럼 블러셔를 2개, 3개 레이어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역 설정하기 너무 편해서 이거는 하나 사두면 손이 정말 자주 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당연히 피부 올렸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적당히 공기감이 느껴지는 뻑뻑함이라서 발색도 차곡차곡 레이어가 아주 잘 쌓이는 편이에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정말 잘 사용하는 브러쉬기도 하고 혹시 아직 전체를 크게 블렌딩하는 큰 사이즈의 브러쉬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그 한 끗 차이로 또 메이크업 퀄리티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작고 소중한 포니 14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요거 시세이도의 블랙 뷰러인데요. 영상에서 특히 메이크업 할 때는 거의 매번 등장은 했지만 제가 한 번도 각 잡고 보여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이 그날이다 하고 각 잡고 보여드릴게요. 이미 뷰러계에서는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좋고 왜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우선 이 뷰러는 제가 쓴 지 진짜 오래됐는데요. 거의 대학생 시절부터 썼으니까 한 뭐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뷰러가 아시안의 눈매에 맞게 디자인이 돼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다른 뷰러 써보고 또 써봐도 결국에는 얘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만큼 제 눈에 가장 잘 맞는 곡률이었고요. 곡률을 보면 다른 뷰러에 비해서 조금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좀 많이 튀어나왔다. 난 볼록한 눈매다. 이러지 않는 이상 얘로 사용을 했을 때 앞부터 끝까지 아주 고르게 잘 속눈썹을 찝어줄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제가 그동안 이 고무를 너무
너무 안 갈기도 했고 이 코팅이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프라하 여행 갈 때 면세에서 하나 겟을 했는데 저 새핀 고무를 써서 그런지 너무 지속력도 좋고 뭔가 더 짱짱한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N년 동안 여러 번 재구매를 해서 사용 중이지만 이 뷰러도 다른 거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뷰러는 정말 앞으로도 저랑 쭉 함께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맨날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대로 한번 영업을 해봤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한국인들의 눈에 아주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났는데요. 워낙에 좀 한눈만 패는 그런 소나무 취향을 갖고 있어서 여러 번 재구매하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찐 애정이 들어간 이 재구매템 영상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